이어서 202쪽에 탄동진자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탄동진자라 함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M2는 이제 M1보다 이제 큰 거죠. M2가 M1보다 커요. 질량이 큰 것이 정지에 있고, M1이 이제 속도가 뭐 빠른 어떤 그런 물체라고 봅시다. 그래서 와서 여기에 이제 같이 여기 요 이제 M2에 이제 침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두 질량을 포함한 즉 M1과 M2가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즉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원래 이제 M1이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M1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탁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두 개가 같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M1과 M2가 가질 텐데 이 운동 에너지가 이제 일정하진 않죠. 다시 말해서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탄성 충돌이잖아요, 이게. 그죠? 완전 비탄성 충돌. 두 개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제 줄어들죠.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외부에서 이 개에 가해주는 이 수평 방향의 알짜 힘은 없기 때문에 그이 수평 방향의 그 선운동량 은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충돌 전에 개의 수평 방향의 선운동량과 충돌 후에 이 충돌 직후, 그러니까 충돌 직후에 이 개의 선운동량은 같다. 왜 그랬냐 하면은 충돌 직후까지는 딱 충돌하는 순간까지는 수평을 유지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니까 더 이상 1차원이 아니죠, 이제. 근데 딱 충돌하는 순간은 그래도 1차원이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 이제 운동량을 가지고서 여기 딱 충돌해서 두 개가 붙어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하죠. 그게 충돌 직후죠. 그때는 걔이 수평 방향의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우리가 이 이제 목표하는 것이 요그이이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요 속도를 이제 측정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M1 V1 A는 이제 이게 처음이죠. 이제 초기 이제 운동량 M2는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충돌 이후에는 M1 플러스 M2의 VB 이렇게 될 거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둘 사이의 관계는 알수 있어요. 이거 이제 V1A와 VB 사이의 관계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문제는 V1A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V1A를 알면은 VB는 당연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그 탄성 충돌의 경우에,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충돌의 경우에 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충돌 전의 상황을 알면은 충돌 후의 상황을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충돌 후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충돌 전의 상황을 이제 상황이라 하면 속도 벡터죠. 속도 벡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속도 벡터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충돌 전의 속도 벡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1A를 안다면, V1A를 안다면 충돌 직후에 이두 물체가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정확히 알수 있는 거죠. V1A를 안다면. 그런데 우리는 V1A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충돌 전과 충돌 후의 두 속도 벡터의 관계를 안 거죠. 그죠? 그러니까 V1A를 안다면 VB는 이 정도 크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아는데 V1A를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보존을 쓸수 있냐? 에너지 보존 못 쓰죠.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보존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못 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뭐를 쓰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돼요. 그래서 충돌 직후에 우리가 이제 VB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면은 요 위치에서의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이 바닥이니까 0이라고 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플러스 m2의 VB의 제곱 이렇게 알수 있고, 이것이 쭉 올라가서 이제 멈출 때까지, 이렇게 멈출 때까지를 관측해서 여기서 출발할 때 높이와 멈출 때 높이의 차이를 관측을 해야 돼요. 그걸 관측할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은 출발할 때는 위치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1 플러스 m2의 vb 제곱이었고, 여기 도달해서는 더 이상 속도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 위치 에너지는 m1 플러스 m2의 gh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하나의 식을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총알의 속도와 총알 플러스 블락이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때 속도의 관계를 알았고, 이제 그거 플러스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펜듈럼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펜듈럼이죠. 그래서 총알 플러스 블락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제 그 상황의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우리가 이용하면은 이제 그 출발할 때, 출발할 때의 블럭은 운동 에너지만 있고 위치 에너지는 0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블럭은 운동 에너지만 있고 위치 에너지는 0이었어요. 그러다가 꼭대기에 가면은 그 블럭은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위치 에너지만 남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출발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총알이 블럭에 박혀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총알이 H만, 그 총알 플러스 블럭이 H만큼 올라갔을 때에 그 개의 운동 에너지는 0, 위치 에너지는 이거.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원리를 적용하면은 결국은 이거 두 개의 합. 다시 말해서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만 남죠. 위치 에너지는 0이니까 equal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알이 부딪히는 순간에 그 총알 플러스 블럭의 운동 에너지가 두 개가 이제 올라가서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그 총알 플러스 블럭의 위치 에너지와 같아지는 거죠. 이거 두 개가.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요 KB를 다시 쓰면은 뭐 여기 이제 VB가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V1A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VB 대신에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M1 플러스 M2 분모의 제곱이 있으니까 여긴 분자는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분모에는 M1 플러스 M2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2분의 1 있고, 분자에는 M1에 분자에 M1이 있었죠. 여기 M1이 있고, M1이 이제 제곱이 되니까, 그죠? 이거 VB를 제곱했으니까 M1의 제곱, V1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운동 에너지 요게 전부 요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KB equal UC 이렇게 KB equal UC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우리가 보존 원리를 정확히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K 플러스 델타 M은 0인데 KC 이건 0이죠. 그죠? 꼭대기에 올라가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0이고 요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 이것도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KB 플러스 UC는 0이니까는 KB equal UC 이렇게 되죠. 즉 이거와 이것이 같아진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요 총알의 속도가 이제 이렇게 얻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9.5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두 개의 블락이 있어요. 두 개의 블락이 있고 하나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이니까는 속도 벡터는 4에다 i 플러스 x 방향을 나타내는 4i 미터 퍼 세크고 V2i는 이제 마이너스 i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2.5 미터 퍼 세크로 와서 충돌을 했어요.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그 속도를 서로 교환하게 되죠. 어느 경우에? M1과 M2가 같을 경우에. 그리고 이것이 탄성 충돌의 경우에. 그렇게 되죠.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와서 용수철을 갖다 이렇게 쭉 눌렀다가 도로 튕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은 용수철을 넣었다 하는데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이 상황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즉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충돌을 한 다음에 만약에 M1과 M2가 같다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이제 물체 2는 요거 4m 퍼 세크로 1로 이제 갈 것이고 물체 1은 마이너스 2.5m 퍼 세컨드로 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1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질량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질량만큼 이제 변하는데 이 속도의 방향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M1이 오른쪽으로 왔다면은 그리고 M2가 왼쪽으로 왔다면은 충돌 후에 M1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고 충돌 후에 M2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돼요. 크기는 정확히 교환하지 못하지만은 방향은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충돌했다가 서로 이제 멀어져 갈 테니까 서로의 그 벡터의 방향은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그대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그대로 이제 이용해서 결국 이제 두 개의 선형 방정식이 얻어지고, 이제 모르는 미지수 V1F와 V2F에 대해서 연립으로 풀면은 V1F, V2F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V2F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돼서 한번 봅시다. V2F는 M1이 1.6kg, M2가 2.1kg, 그다음에 두 배의 M1이 1.6kg,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4m/s로 왔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써줘야 돼요. M2가 2.1, M1이 1.6. 그다음에 V2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를 써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V2는 3.12가 돼요. 그러니까 M2가 이 왼쪽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2.5로 왔는데, 충돌 이후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3.12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 M1의 속도는 4였잖아요, 4. 4를 그대로 다 가져가지 못하고 질량이 다르니까 3.12만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V1F는 여기서부터 V1F라고 하는 거는 V1I 더하기 V1F, V2F죠, V2F. V1F라고 하는 거니까. V1F는, 다시 말해서 M1의 그 나중 속도는 V2F에서 V2I를 더하고 V1I를 빼야죠. 그죠? V2F에서 V2I를 더하고, 여기 V2I죠. I인데 1으로 썼죠, 이게. V2I를 더하고 V1I를 빼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 보면은 V2F가 이제 플러스 3.12고 V1I가 4였어요. 근데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플러스 V2I인데 V2I가 마이너스 2.5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38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M2는 질량 M1은 질량 M1은 플러스 X 방향으로 4m per sec로 오다가 충돌한 이후에는 반대로 튕겨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3.38로 튕겨나가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M1은 오른쪽으로 4로 왔다가 왼쪽으로 3.38로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줄었어요. 크기가 줄었어요. 줄고, 다음에 M2는 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2.5로 왔어요. 그죠? 왔다가 오른쪽으로 3.12로 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속도가 작은 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속도가 큰 거, 속도가 큰, 즉, 운동 에너지가 큰 것은, 작은 속도로, 즉, 운동 에너지가 줄어서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가 운동 에너지가 달랐는데, 이와 같이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그 1차원, 탄성 충돌의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작았던 것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컸던 것은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얘가 이제 저기, V1I가 좀 전에 4였죠, 그죠? 지금,
V1 I가 충돌하기 전에, 충돌하기 전에 오른쪽으로 4였어요. 그죠? 4m per sec였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V2 I의 경우에 마이너스 2.5m per sec였어요. 근데 얘들이 충돌했어요. 충돌해서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제 충돌해서 지금 이제 용수철을 누를 거 아니에요. 용수철을 누르니까는 M1의 속도는 점점 줄을 거예요. 점점 줄어서 처음에 충돌하기 직전에는 4m per sec였는데 충돌해서 용수철을 눌러주면서 결국 이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4m per sec에서 이것이 이제 요 줄어드는 요 순간을 이제 1F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요 용수철을 줄이고 있는 어느 순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V1F가 3m per sec로 줄었어요. 3m per sec로 줄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V2F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원리를 적용하면은 결국은 그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니까 충돌 직전에 모든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하나는 2분의 1 m1 곱하기 요 4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곱하기 마이너스 2.5의 제곱. 그것이 이제 충돌 전에 역학적 에너지고, 충돌 후에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요거 3으로 줄어든 거 요거. 요거. 그리고 이제 요거. 요것도 이제 저기 요 이제 변했겠죠. 요거. 한 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용수철의 그 이제 탄소 에너지 즉 이제 위치 에너지로 에너지가 전환이 됐죠. 그거를 이제 고려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충돌 이후에도 아까 우리가 했던 탄선 충돌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걸 이제 쓰면 돼요. 일단 그 우리가 V2F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제 그 여기 V1F 값을 주어진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제 V1F를 아는 거예요. V1F를 아니까는 V2F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요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 보존은 못 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것이 이제 아까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나왔던 식인데 지금 이 속도 이제 위치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이걸 쓸수 있죠. 그죠?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을 경우에 그 모든 게 운동 에너지일 경우에는 요식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일부의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못 써요. 이제 더 이상. 이건 못 쓰고 요거만 써야죠, 요거. 요식만 써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식만 운동량 보존 원리를 나타내는 식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개 모르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 근데 다행히도 V1F를 알잖아요. V1F가 3m per sec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V1I가 요게 이제 4였고 요 V2I가 요게 이제 마이너스 2.5였고 V1F가 이게 3인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때 VTF를 구하면 돼요. 운동량 보존 원리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M1이 1.6, 4, 더하기 M2가 2.1,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6,
곱하기 VINF가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V2F를 구하는 거니까 1을 넘긴 다음에 M2로 나눠졌기 때문에 M2 2.1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7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충돌하기 전에는 4와 마이너스 2.5였는데 충돌해서 이제 저기 요 M1이 M2와 충돌을 해서 요거 용수초를 줄이고 있어요.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M1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3m per sec가 된 거고, 그러니까 4에서 줄어들었죠, 조금. 그죠? 그다음에 M2는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74가 된 거죠. 1.74m per sec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서로 완전히 이제 접촉해 갖고서 용수철 갖다 최대한 도로 줄이겠죠. 줄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튕겨 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튕겨 나갈 때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했죠. 그죠? 튕겨 나갈 경우에 이제 1은 마이너스 3.38로 튕겨 나갔고 2는 플러스 3.12로 튕겨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속도 메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튕겨져 나간 거죠. 그런데 요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용수철을 압축시키지 못해서 이제 원래 속도에서 조금만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때, 지금 이 상황에서 스프링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3이고, V2가 마이너스 1.74가 됐죠. 그죠? 아까 원래 4에서 3으로 줄어들었고, 아까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74로 줄어들었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용수철의 길이는 얼마나 압축이 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델타 K,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볼것 같으면은 그 M1의 경우에 이제 4였죠, 이게. 그죠? M1의 경우에 요것이 이제 4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제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이제 처음에 요게 4죠. 요게 처음에 요게 4고 2y가 마이너스 2.5였어요. 그죠? 요게 마이너스 2.5였고 이제 저기 이제 서로 만나서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3이 됐고 얘가 마이너스 1.5 74가 됐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그러니까 두 물체의 처음 운동 에너지와 나중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는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2분의 1 kx 제곱해서 요 x가 바로 이제 그 줄어든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2분의 1 kx 제곱을 구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결국은 요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이쪽이 크죠. 이쪽은 4 2.5인데 여기는 3 1.74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크니까 이건 이제 작은 데서 큰걸 뺐으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렇게 해서 x제곱을 구하면은 이제 반전이 되죠. 이제 넘기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v1i제곱 마이너스 v 저기 v1i제곱과 V2i제곱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V1F제곱
V2F제곱, V2F제곱과 V1F제곱이 여기 요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V1I 요게 이제 4의 제곱이고, V1F의 제곱이 3의 제곱이고, B2I의 제곱이 마이너스 2.5의 제곱이고, B2F의 제곱이 마이너스 1.74의 제곱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분의 1은 다 상쇄하고, 요 K로 나눠주면은, 그럼 X제곱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K가 이제 600, 용수처 상수가 600 뉴턴 퍼 미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X를 구하면은 X가 0.173m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제 속도가 4에, M1의 속도가 4에서 3으로 줄고, M2의 속도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74로 그 크기가 줄어든 그 상황에서의 용수철의 줄어든 길이는 0.173m다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